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교한 내용이죠. 이 복음 증거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증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침이 되는, 걸림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제일 먼저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끓인 얼음 또는 튀긴 얼음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 십자가는 실패와 비참함의 상징, 어떻게 둘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먼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전도할 때도 보면 먼저 믿으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나 이걸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가 수영을 배우는 법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떠야 됩니다. 근데 물에 뜰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물에 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수영하는 사람들 먼저 머리를 물속에 넣어야 된다. 머리를 물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머리를 치켜 세우면 세울수록 몸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몸 중에 머리가 제일 무거운가 봐요. 모르죠. 혹시 어떤 사람은 머리를 들든지 안 들든지 계속 뜰 사람이 있을지 몰라. 머릿속이 텅 비어가지고 너무 가고요. 수영을 배울 때 보면 머리를 물속에 넣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떠야 되는데 물속에 넣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속에 넣어보면 어느새 등이 뜨고 피부가 뜨고 떠집니다. 떠지는 걸 감각적으로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젖기만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다. 수영 안 배운 사람. 복음도 똑같아요. 믿고 보면 이렇게 논리 정연한 이런 말씀이 없는데 그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 밖에서만 보면 모릅니다.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돌아가는 길이 훨씬 빠를 때가 많습니다. 지름길은 중간중간에 여러 장애물이 많고 속도도 줄고 신호등 많고 이래서 천천히 가고, 돌아가는 길은 고속도로라 슝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출발점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와 같은 성경책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이게 더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길이 가끔은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남쪽으로도 가요. 반대로 큰 산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경험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빠른 길이고 이 길로 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지도를 항상 보고 다니지만은 어떤 옛날에는요, 아니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강이 있어서 다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마찬가지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안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지가 않아요. 가장 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보고 그 길을 가고 나도 그 길을 갔더니 맞더라, 좋더라.
이제 선택에 달려있죠. 나도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비해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바로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소피아, 소위 지혜, 그 나름대로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은 사람, 세상적 의미에서 그 지적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고 같이 그 습관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장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학벌에 관해서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오히려 서민들이 많은 교회가 더 성장한다, 이런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또 고린도를 보면 아주 로마적인 도시였어요. 로마가 만든 도시니까. 그래서 거기도 빈부의 격차가 있죠.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류층과 하류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검투사의 경기였어요. 검투사. 이 검투사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근데 그 상류층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보고 즐기는 것인데, 평민들은 전혀 특권도 없고 특권층으로 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상류층으로 뛰어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뭐냐? 대개 검투사는, 물론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검투사 하기도 하지만 돈을 받고 자기를 팔기도 해요. 그리고 검투사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고 인기를 얻고 하면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작지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투사가 되어서 최고의 검투사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오직 아이돌 연예인이 되기를 원해. 불나비처럼 거기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가수나 탤런트나 또 운동선수들, 골프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이게 거의 옛날에 이야기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수준은 바로 그 길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에서 어떤 사회적 계급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보면 아마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통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통학생들. 시골에서 아침 일찍이 기차를 타고 광주에 와서 학교를 가요. 그 통학생 문화가 있었어요. 여학생, 남학생, 그리고는 아마 광주 시내에 와서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자취해.
중학교, 고등학교, 자취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길이 앞으로 내가 잘 되는 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 과가 20명이었어요. 20명 중에 엄청난 부자가 두세 명, 그리고 절반 이상이 너무너무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우리 때는 지금처럼 알바하는 게 아니고 우린 전부 다 그때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가정교사를 두 개 내지 세 개를 하면 일주일 저녁은 다 날아가죠. 저녁은 다 날아가. 그 대신 그 가정교사에서 받은 그 사례비가 사례비를 합해서 내가 생활하고 자기네 가족을 다 살림을 맡은 가장들이 그 10명 이상이 됐어요. 20명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난했던 그 삶에서 가족도 먹여 살리면서 그 삶의 그 사회적 구조의 사닥다리를 뛰어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정말 가난해서 가족까지 먹여 살렸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잘 살아요. 옛날에는 공부였습니다. 근데 그 공부도 점점 이제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기 힘들게 됐죠.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 왜냐하면 이제 가정교사다 뭐하다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기 시작하니까. 또 한동안은 막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을 엄청나게 가르쳐요. 음악을. 미국도 막 경제적으로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경제공황 전후 20세기 초반, 이때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팽창할 때인데 그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동안 피아노 회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세대, 한 두 세대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쫙 시들해져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피아노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악기 하나씩은 다루는 것을 지금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음악을 통해서 뭔가 성공해서 돈을 벌고 이런 일은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뭔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성취할 때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이 상류 계층으로 진입을 하고 그걸만을 떠받는 그런 면,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에도 있었고 지금의 현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준으로 봐요. 열심히 제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정말 시골에서 아니면 서울에서도 어려운 집안에서 해서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이 한국의 상류층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들은 이미 우리 때 70년대 초반 중반에 이미 한국의 대학은 이미 뛰어넘었어요. 밖으로 나가. 이미 그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때만 해도요, 법대를 간다, 상대를 간다, 이게 최고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런 데를 안 가. 자기가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데를 가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 저 사람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은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방향이야.
이렇게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사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그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느냐? 고린도 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또 다른 면의 세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위 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자기 붕당을 만드는 거예요. 붕당. 서로서로 품앗이해서 밀고 당겨줄 사람들을 서로 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학벌이라고 해서 선배, 후배, 뭐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뭐 이런 걸로 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점차로 그건 말고라도 서로서로 찾아서 붕당을 만듭니다. 자기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왜? 직장에도 보면 누구누구 라인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라인. 줄이 있죠. 여기는 무슨 줄이고 여기는 썩은 동아줄이고 그 줄 잡으면 안 된다, 그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방못질하는 게 어디서 생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열심히 뒤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을 같이 해줘요. 근데 그 가방못질인 사람들이 대개 나중에 그 줄을 타고 성공해요. 문제는 그게 세상에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그랬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것이 일종의 붕당이에요.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긁어주는 거야. 어느 자리가 나면 본인이 스스로 나 그 자리 원한다 말 못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아, 그 사람 좋다고. 또 다른 자리가 나면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때, 그 사람이 거기 자리 맞다고 얘 서로 얘기를 해줘요. 서로 등 긁어주기. 근데 바울은, 바울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 상류층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성공은 오늘날 우리의 알코올이라고 얘기해. 성공은 오늘날 우리의 알코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코올은 술은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성공 중독이 있다는 거야. 성공 중독. 요즘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술은 자기를 망친다는 걸 알아요. 그 대신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일에 매진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솟아.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 그러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몸도 관리를 잘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해. 근데 그게 일종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내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찬사를 받느냐, 뭐 이런 면에 좌우가 됩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미국 사회가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다가 요즘엔 거기 지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다른 안목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식스팩이라고 그러죠? 배에 인그망자 써지는 거.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배우가 살이 쪄가지고 후덕하게 배가 나온 아저씨로 나왔어요. 근데 미국 사회가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해. 식스팩에 임금왕자에 아주 질린 사람들이,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걸 원해서 갔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그 피트니스 센터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되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기처럼 실패한 사람을 텔레비에서 유명한 사람이 실패한 그 꼴을 보니까 거기에 확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공에 관한 중독은 다른 중독하고 똑같아요. 내 자존감을 어디서 찾느냐는 문제입니다. 일을 해서 성공해서 거기서 자존감을 찾기 원해요. 그러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매달려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자꾸 서열로 보여요. 서열로 보여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다 서열을 만들어. 누가 짱이냐. 계속 싸움을 해서 서열을 정해. 그리고는 아파트 평수로 서열을 정해. 또 이쁜 순서대로 서열을 정해. 꼭 흑과 백은 아닐지라도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봅니다. 괜찮은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인기도 여기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아랫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몰라. 그들의 아픔에 대해 상관하지 않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죠. 이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 잘 와 닿습니다. 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오니까 아침마다 뭘 입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뭘 입어야 될까? 날씨가 어떤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날씨에 따라서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그 고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가볍게 입는데 혼자 외투 입고 나가는, 혼자 두꺼운 옷 입고 나갈 때 그 창피함 때문에 꼭 보는 거야. 도대체 오늘은 뭘, 어느 정도를 입고 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따뜻하고 뭐 춥고 덥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튀고 싶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겨울에요, 막 이렇게 두꺼운 민크옷 입은 사람과 반바지에 반팔 입은 사람이 공존해요. 아무도 상관 안 해,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춥냐 안 춥냐, 어느 정도냐, 그것만 가지고 입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입을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생각을 해야 돼. 같은가? 같이, 아니면 내가 튀는가?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회.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했습니다. 그게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뭐 좀 더 멋지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면 전적으로 복음적인 면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을 쓰셔서 강한 것을 우습게 만든다, 부끄럽게 만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못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7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입니까? 없는 것들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잖아요.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벌써 딱 사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세가 틀리잖아요. 마음에 자랑하라는 자세냐? 나를 보라.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강함보다 연약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장님인 거지를 고쳐주십니다. 장님인 거지를 고쳐주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디메오라.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역사에서 거지의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거지를 왜 기록합니까? 거지가 크게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거지의 이름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마가는 이 고침을 받은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이 이름을 갖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들 이름 보세요. 할머니들 이름 봐. 대충 불렀어요. 대충. 뭐 언년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남자들 뭐 칠복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여튼 온갖 그냥 대충 부를 사람을 구별할 만한 그것만 있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니야. 그냥 갓난이라고 불린 사람도 부지기 쓰고.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근데 그때 고침을 받은 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씁니다. 이걸로 사실은 그 바디메오라는 그 거지는 인간적인 존귀함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연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면들을 계속 봅니다. 문둥병자, 창기, 온갖 죄인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세상도요, 세상의 이치가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바뀌는 그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이 지금은 미국의 핵심이 뉴욕에 있습니다. 워싱턴도 그렇지만 뉴욕, 워싱턴, 그 미국 동북부에 미국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하는 일에 변호사를 사죠. 저도 무슨 일 때문에 미국에서 변호사를 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반드시 어떤 변호사를 사는 줄 아세요? 유대인 변호사를 삽니다. 유대인 변호사가 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 변호사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유대인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부쪽으로 가면요, 쭉 플로리다 쪽으로 여행을 가면 중간중간에, 미국은 고속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철도보다는 그 모텔들이 중간에 있죠. 왜냐하면 며칠씩 가야 되니까 중간에 자야 됩니다. 마지막에 플로리다 가면 호텔들이 막간이 있죠. 이제 관광지니까, 피한지니까. 거기에 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써 있어요. No dogs. 개들은 데려오지 말라 이게. No blacks. 흑인들은 안 들어오는 거. No Jews. 유대인은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써 있어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근데 20년 뒤에 그 호텔들을 전부 유대인들이 사버립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모든 경제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잡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 전부 백인 회사들인데 주로 부자들의 세금 관리, 그 회사들의 돈 문제, 법률 관리, 이거를 하는 그 법률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산. 회사가 망하면 청산하는 거죠. 청산이나 또 상대편을 막 그 적대적 합병을 합니다. 그 주주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써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뜻과 관계없이 그냥 회사를 먹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은 그래도 이 기품이 있는 변호사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느끼기에. 그 일들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했냐? 그래,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 변호사들이. 유대인 변호사들이. 왜냐하면 다른 그때 주요하게 하는 일들은 안 껴주니까 할 수 없이 나머지 찌끄레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찌끄레기 일이 청산이라든가 적대적 합병이나 이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50년대, 60년대 가면서 이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일은 전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법률회사에서 변호사가 돼도 안 써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각광받는 모든 그 사업상의 일들을 유대인 법률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미국의 법조계를 쥐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죠. 지금은 유대인들 아니면은 법조계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변호사 출신들이 미국의 워싱턴의 정가도 잡고 있고 다 그래. 완전히 바뀐 거죠. 좀 더 우리와 연결되는 얘기를 하면 한국의 의사들이 60년대, 70년대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 가면 대개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데가 있어요. 의사들이 많이 간 데가 어디냐면 그 뉴욕의
그 버팔로인데를 많이 갔어요. 거기가 일종의 의사들이 미국에 안착하는 그 출구였어요. 입구였어요. 거기에서부터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는데 한국 의사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이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뭐 내과도 있고 뭐 이비인후과, 안과, 뭐 피부과 여러 전문 분야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대부분이 뭘 하냐? 마취과를 했습니다. 마취과. 왜냐하면요, 미국의 의사들이 마취과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데를 하려면은 경쟁도 심하고 안 되고 들어갈 데도 없고 마취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의사들을 하는 걸 허용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외과를 했든 내과를 했든 미국 가면 전부 마취과예요. 다시 시험을 봐서 마취과를 했는데 그 과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병원에서 각광받는 자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든지 마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것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또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비인기 학과 중에 하나가 수의학과였어요. 수의학과. 동물병원 하는데. 근데 수의학과가 요즘에 엄청 떴습니다. 이 펫들을 많이 가져서 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의학과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약들의 임상실험은 동물 가지고 하잖아. 이제 수의학 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전벽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상전벽해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요.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죽을 때는 둘로 갈라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둘로 갈라지는 길이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지혜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경망한 행동들을 합니다. 조금 지혜롭다면 한치는 봐. 조금 앞에는 봐. 만약에 여러분이 한 2, 3개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옛날에 아르헨티나 이쪽에 사는 그 한국 이민자들이 이 옷장사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한동안. 그 떼돈을 벌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뭐가 유행이 됐다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 겨울 옷에서 이러이러한 옷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그때가 아직 여름이야. 겨울은 6개월 뒤가 겨울이잖아요. 그럼 이번 겨울에 이러한 옷들이 유행이다 그러면 그 우리 한국 겨울이 끝날 때쯤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옷장사들이 한국에 대거 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유행된 옷들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때 싸게 엄청나게 사서 가요. 그러면 몇 달 뒤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 검증이 됐잖아요. 잘 팔리는 걸로 온 세계적으로 검증되는 거니까. 그럼 아르헨티나는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 달 앞을 보고 돈 번 사람들이야. 그 지혜예요.
그거보다 1년 앞에보다 10년 앞을 보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대개 그 현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내일이 금리가 문제죠. 근데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6개월 뒤, 1년 뒤를 봅니다. 그보다 더 멀리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무를 심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산에다가. 근데 나무를 심어서 돈을 버는 거는 최소한 20년은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20년을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산에 나무를 심는 거. 나무를 심어서 그걸로 경제 그 수림을 심어서 파는 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집안에서도요. 집안에서도 남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집들이 다르잖아요. 많은 경우에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집보다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집이 나중에 보면 집안의 재산을 잘 불리고 잘 증식시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위험 부담을 겁내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몇 번 하면 의기양양합니다.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그 잘 모르는 여자들에게 맡기기를 원치 않아. 남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뭐 주식을 하고 뭐도 하고 막 해. 근데 이게 매번 성공이 안 돼요. 언젠가는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남자가 돈을 좌지우지한 집은 한 번씩 대판 한 번씩 망해. 여자가 지은 집은, 여자는요 잘했다는 얘기, 잘한다는 얘기 안 해요. 위험한 일은 안 해, 무조건. 무조건 위험한 일은 안 해.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게 남는 거야. 10년, 20년 보면 그게 남는 거야.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을 말아먹는 거는 대개 남자들이 한다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순전히 경제적으로만 봐도 누가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막 재기 넘치게 뭔가 잘해도 쉽게 넘어질 길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 중에 이 세상의 지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죽음 전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지혜도 몇십 년에 그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대개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지만 실제 집안의 재물의 간수는 여자들이 더 잘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칙대로 사니까. 온갖 꼼수와 이런 걸 써서 앞서나기도 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을 향할 때는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지옥을 갈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이 세상 사는 거 잘 몰라. 그래서 돈도 잘 못 벌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천국 가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3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지혜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멀리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지혜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거기 있잖아요. 그것보다 뛰어넘는 지혜가 있냐고요.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들이 부럽지 않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에도 별로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한 사람은 졸다가 쓰러져 죽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초라한 전도자, 말도 잘 못하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사역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을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온 세상의 수심을 다 가져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을 계속해서 봤어요. 얼굴이 바뀌어, 얼굴이. 매주.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화장품 값이라도 돈을 내라고 그랬어요. 얼굴 좀 젊어지게 하려고, 얼굴 좀 피게 보이려고 얼마나 화장품 값에 돈을 투자합니까? 예수님 믿고 바뀌었으니까 그 값이라도 내라고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삶이 변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할 때에 또 우리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순식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리고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내가 변한 것을 보여줄 때 그게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헌신, 바울의 변화, 이거 보여준 겁니다. 그게 능력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언가 때문에 나타납니다. 부디 이러한 면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뭐 십자가, 뭐 원수를 사랑하라 다 좋지, 다 좋지. 근데 그거 진짜로 하는 사람 있냐? 물을 때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예수 믿고 다 복받으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돼야 될게? 그렇게 비양하는 말도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전도 잘 못하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내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도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